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뭐 뭐든 들어주시나요? 아니, 그럼요. 그런 거안 하겠지. 그런 게 뭔데요? 아, 도대체 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식씨. 규식씨. 아니 그 계속 드라마 요조처럼 대답할 거예요? 혹시 아, 그 드라마 요조 같았나요? 아니 그 헛소리 하지 마시고 혹시 그 어디 사세요? 아, 그것도 질문인가? 아, 저. 그쵸. 예? 아, 어디 사냐고! 무섭게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일산이요. 일산, 가깝네. 아, 근데 지금 모바일이신가? 맞아요. 컴퓨터로 올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어디서 그냥 아니. 드러누워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 아니, 밥 먹고 치우느라고. 금방 오겠습니다, 그럼. 아이씨, 빨리 갔다 오세요. 혈압 올라. 아니, 씨. 아니, 인터뷰 좀 하자니까 모바일로 들어오는 사람을 난 진짜 살면서 처음 보네? 저기요, 두식 씨.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니, 그 컴퓨터 켜는 게왜 이래 오래 걸리신 거예요? 아, 컴퓨터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컴퓨터 방이 따로 있어요? 네. 집이 몇 평인데요? 50평이요. 저희 좀 친하게 지낼까요? 근데 저 마이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니까 왜 모바일 마이크 음질이 더 좋아요? 이거 5,000원짜리거든요. 예? 에? 아이고, 방송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냥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이요? 아니, 근데 사람이 왜 그래? 왜요? 저님, 저희 잠깐요? 어제 나눴던 대화를 한번 봐봐요. 한번 볼까요? 저 꼬라지를 보고 지금 저보고 직장인인 걸 믿으라고요? 아니 아, 뭐 무슨 일 하시는데? 뭐할것 같아요? 약간 그 화개장터 쪽에서. 아니 왜 화개장터야? 아니, 저는 그 친구창에 이세미가 있길래 방송하시는 분줄 알았죠? 아, 그럼 걔랑은 왜 친출한 거예요? 그 친구의 친구여가지고 이샘 씨가 잠깐 방송을 쉬실 때가 있었어요. 아, 그때? 네, 그때 이제 좀 근데 편하게. 나이대가 안 맞지 않나? 아니 제가 어디가 어때서? 아니, 걔 늙었잖아. 뭘 걔네가요? 아니, 님 저랑 동갑 아니에요? 아니 동갑 우리 걔 늙었어요? 걔 늙었지? 저희 딸피죠. 아직 괜찮지 않나? 98 아닌가? 네. 아니, 98인데 어떻게 괜찮단 말이 나오지? 저도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예. 뭐 그렇게 막 세대 차이 날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나던데, 요즘? 그런가? 아니, 저기 젊은이들 있는 방에서 대화가 되세요? 좀 어렵긴 해요.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직장에서 00년생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하이디라고 아세요? 알죠. 아니 왜 알아요 당신은? 아니 난 몰랐어. 왜 몰라가지고. 아니, 그건 진짜 개늙은이네, 이 사람. 아니 그니까 내가 그거 모른다니까는 반응이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직장 선배한테요? 네. 그거는 님이 그냥 존나 만만해 보여서. 아니, 전 궁금했던 게왜 이름이 김두식이에요? 아, 아, 그 저의 제가 영향을 좀 받았죠? 아니요 그 그건 아닌데 아, 근데 저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세요? 방송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어제 급하게 나무위키 찾아본 거 말고. 아, 알고 있었죠. 아, 유명하시잖아요. 피곤하네. 그 저한테 무슨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그렇게. 아니, 당신 영향이 그럼 뭐 어떻게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데? 아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돌려본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오버워치를 하는데 귀염 뽀짝한 닉네임을 하니까 이 사람들 좀 얕잡아보는 거예요.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20살 때? 나 제가 고3 때 스물일곱 나왔거든요. 먹고 그런 이름만. 네. 아니 네이버에 뭐 졸라 짱센 이름 이런 걸 쳤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한 거긴 해요. 아, 근데 이제 7년 전부터 김두식이었다? 아, 되게 오래됐는데? 전 솔직히 처음에 딱 두식님 보고 좀 꺼려 했었거든요? 아니 왜요? 아, 처음엔 남자인 줄 그런 줄 알았어. 알았나요? 아 남자인 그래? 줄 알았어. 남자인 줄 알고 같은 방에 있는데 나랑 이름이 좀 비슷하다? 아, 저 사람 에에 약간 나 따라해서 저랬나? 해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딱 목소리 들어보고 여자네? 해서 기분이 좀 풀리긴 했거든요? 기분이 풀리셨나요? 아, 이 사람 혹시 좀 나한테. 아, 아 팬인 줄 알고. 그쵸. 근데 마음 아니 한구석에 저는 다 저는 네 있잖아요, 보통. 여자들 아 마음속에. 그 그렇구나. 예? 다 보이시는군요.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아이, 그뭐 노래 부르는 건 관심 없으신가? 아 좋아요 저. 아, 그럼 좀 비싼 노래도 거 써야겠네. 녹음해가지고 녹음하신다고요? 아, 올린 올리고 적이 싶다. 있었는데 줘보세요. 좀 옛날이라. 아, 산거 빨리 빨리. 아니 그 너무 아, 빨리 창피해가지고. 내놔 빨리. 아니
그좀더 가까워지면 제가 아, 됐고, 빨리. 조금 더 가까워지면 바로 보낼게요. 아, 저기 가깝다고요, 지금. 어떻게 아니, 사는 곳 알고, 어? 나이 알고. 한번 대화해봤으면 친한 거지, 뭘. 아,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진짜 안 웃을게요, 진짜. 저 지금 입꼬리 잡고 있어요. 빨리 줘보세요. 지금 비웃음 괜찮으시잖아, 지금. 노래 들려주신다 했잖아요. 그걸 못 올리는 게그 영상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쵸? 해주실 분이요. 그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돈 주고 영상 만들어줄 사람을 구해야죠. 그럼 얼마 정도 하나요? 아, 요즘 보통 한 21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210만 원? 한30 정도? 아, 30 정도? 아니, 근데 그걸 흔쾌히 내준다고, 진짜? 와, 난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아, 그렇게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원하세요? 아, 뭐 원하면 해줘요? 김혜지가 가까워지면 저는 좋은 노래 들으면 좋으니까 일단 이거 카톡을 줘야 되나 그러면? 네, 일단 그러면 번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업무 문의하는 핸드폰이죠, 그거. 아니요, 저 그런 거 없는데. 아니, 통장에 91만 원 있는 놈이 무슨 휴대폰이 두 개겠어? 폰인데? 이거 근데 전화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막 뿌리면 어떡하려고요. 아, 뭐 뿌리면 뿌리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규식 씨는 이름이 규식이에요? 왜 패드립?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 작명 센스가 구리다는 아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와, 이 사람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저는 어? 이제 이 닉네임을 달고 살면서 사람들이 다 두식님 이름이 두식이에요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니까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궁금해서 이름이 두식 그뜻 아니야? 어? 지금 너가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규식이냐 그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 얘 이름이 예뻐서 예쁜데 왜 물어보는데 본명인지. 본명이 이쁘면은 본명이겠지. 이쁘니까 분명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명일 수도 예?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가명하는 것처럼 근데 저한테는 연예인이시니까 잘 빠져나가려고 하네 한번. 좀 어땠나요? 부렸어요. 그럼 오늘 일기장에 규식 씨 번호 얻었다고 적어도 될까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대단한 일이죠 연예인이신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번호 땄다고 그러게. 나뭐 하는 사람인지도 오늘 알아놓고 뭘 일기했어. 알고 있었다니까 불안치지 마라 이씨. 아니 범상하시긴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와 저분은 저도 님보고 딱 똑같은 생각했어요. 왜요? 쟤는 개또라이다. 아니 왜? 아니 저 처음 봤을 때 이상한 짓안 했잖아요 님이 약간 욕먹는 거 좋아하죠. 욕을 왜? 질문이 왜 아니 그니까 욕이 야이 병신아 약간 이런 욕이 아니라 이거 미친 새끼네 약간 이런 욕 좋아하시죠. 관심을 좋아하는 거죠 규식씨의 관심? 전 딱히 준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근데 원래 일을 한번 그만두고 유튜브 같은 걸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도 안볼것 같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또 누군가 이제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면은 편하긴 하지만, 헛된 희망은 품지 마세요.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셨었나요? 저는 아니죠. 저는 이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줄수 없다는 거지. 저는 규식 씨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아, 왜죠? 잘 생각해보세요. 줄수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지? 뭐 현찰이라던가. 이상한 그냥 속물 그 자체네 이거. 좋다고 노래도 저안 규식 씨 들었어요. 그거 본것 같아요. 뭐요? 갑자기 그 플랫폼인가? 있었는데 거기를 본인이 나오겠다고 아, 이 샌드박스 샌드박스? 이 영상 본것 같아. 봐도 그딴 걸 봤대. 아, 근데 제가 딱 부식님이랑 처음 메시지로 대화해보고 그걸 느꼈었거든요. 어떤 거를요? 저의 지난 7년간의 방송 생활을 좀 되돌아봤어요. 왜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진짜 화가 나는구나. 거울 치료를 좀 한번 했어요. 제 말투가 규식씨 같나요? 지금 목 조르고 싶던데요? 그 닉네임도 좀 어떻게 해봐요. 왜요? 마음에 드는데 나는? 나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두로 하면 어때요, 닉님? 외자요? 네. 아이고, 두야. 아니 그렇게 구려요? 아, 존나 구리다니까.